fighting out of Tiger Shark Fight Academy, Indonesia,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Harmayesti. 네, 만 31살입니다. 1승 1패 1무를 자랑하는 타이거 샤크 소속의 하르마 예스타 선수. Her professional MMA record, 1 victory, 3 defeats. Tonight, she comes into the cage in search of her second victory as a pro, fighting out of the Gym Lab, Korea.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Park Seo! 네, 네, 더 Gym Lab 소속 두 번째 프로 승리를 노립니다. 바바바바 박시윤 선수입니다. 자, 양 선수 모두 프로 전적에서 승리가 한 번씩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승리하는 선수는 두 번째 프로 승리를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만큼 승리에 대한 집념이 굉장히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인도네시아에서 온 하르마 예스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온 박시윤 함께 보시겠습니다. 1라운드 시작합니다. 서로 사우스포를 잡다가 이제 다시 오소독스로 돌아온 예스티 선수고요. 자, 시작하자마자 거리가 좁혀졌죠. 더불어 녹파하고 있습니다. 박시윤. 박시윤 선수 야금야금 거리를 좁혀나가다가 상대 클린치로 몰았습니다. 자, 몸싸움 해주고 있죠. 네. 힘싸움에서 밀리지 않아요. 네. 상대 케이지에 잘 붙여놓고 있어요. 자, 일단 예스티 선수도 지능적으로 다리 벌려주면서 무기중심 퍼뜨려주면서 방어 잘 하고 있고요. 아직은. 자, 박시윤 선수 왼손을 뜯어내기 위해 오른손으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주고 있지만 네. 뜯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언더 오버 후. 니킥 주고받고 네. 교착 상태가 길어지자 브레이크 선언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우스포랑 오스독스 싸움에서 저렇게 박갈빨 싸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틈을 노리고 바로 테이크다운 가져갑니다. 가드 패스 됐고요. 사이드 잡았습니다. 팔을 주고 목을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길로틴이 잡힌 상황은 아니죠. 네. 머리가 상대하고 밀착돼 있으면 파운딩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들은 머리를 잡으려고 하고 탑을 보시는 사람들은 머리를 살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원래 저 포지션에서 탈출하려면 안쪽으로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뭐 지금 탈출을 시도하는 뭐 겨드랑이를 파는 싸움이라든지 뭐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시도는 없고 상대 목을 안고 일단 파운딩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박시윤 선수가 조금 오른쪽으로 돌아줘서 상대 다리를 케이지에 붙여놓으면 좀 더 수월하게 싸울 수 있을 텐데요. 자, 돌고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려고 하고 있죠. 오, 그 타이밍에 등 잡습니다. 자, 훅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목은 잡은 상황. 양다리 들어가죠. 네. 자, 목 잡았죠 지금. 자, 템 나오나요? 네. 1라운드 1분 20초 만에 와, 깔끔한 리어네이키드 초크 승리 가져가는 박시윤이었습니다. MMA 시합이죠. 3년 만에 돌아온 것 치고는 어우 너무 깔끔했는데요. 네. 지금은 아지백이나 조준건 선수와는 반대로 박시현 선수가 하르마 선수한테 MMA다운 전략을 보여준 거죠. 하르마 선수가 뭐 MMA 경험은 있지만 어쨌든 복싱을 주특기 하는 선수인데 보면은 레슬링과 그래플링 영역이 준비가 덜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오늘은 좀 그런 매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이제 크로캅을 입고 종합격투기에서는 레슬링과 그래플링 기반이 탄탄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타격을 활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지금 오늘 출전한 한국인 선수 중 가장 깔끔한 피니시가 지금 나왔습니다. 네네. 1라운드 만에 팀이 나오자마자 목을 잡았고 차례적으로 다리를 집어넣어주면서 상대방을 컨트롤하고 깔끔하게 또 압력을 가하면서 초크를 피니시했죠. MMA 제일 기본적인 패턴이죠. 케이지로 몰고 테이크다운을 만들어내고 파운딩으로 압박하다가 서브미션을 잡아내는 겁니다. 네. 아,
하루마 예스티 선수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복싱 베이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네. 자신의 장기를 살리지 네. 못했고 네. 케이지에서 방어를 하다 네. 결국에는 약점이 네. 이제 박시훈 선수에게 파고들면서 네.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박시훈 선수 잘한 게 또 그 상대를 케이지에 몰기 전에 제자리에 서서 상대를 넘기거나 뭐 상대를 붙이려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예. 야금야금 거리를 줄여 나갔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카운터 태클도 잘 들어갔고요. Your winner by way of rare naked choke victory from Korea. Here is Park Seo.